내부에는 이렇게 레이저 CNC가 있고 옆에는 공기청정기가 하나 있죠. 이 공기청정기는 보통 방 하나 정도는 커버하는 용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만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기엔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노아이 TV. 안녕하세요, 모노아이 TV입니다. 지난 영상에 제가 레이저 CNC를 구매했었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CNC나 이런 작업을 하는 작업실이 있는데 이게 한 서너 평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공간이에요. 게다가 아파트 상가내에 있어서 주변에는 가게들도 많이 있답니다. 쉽게 말하면 큰 소리가 난다거나 냄새가 난다거나 하는 작업을 할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지난번 구입한 레이저 CNC로 MDF판 몇 개를 가공해 봤더니 연기랑 나무탄 냄새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 때문에 주변 상가에 눈치도 보이고 이 조그마한 작업실에서 어떻게 하면 연기나 냄새를 좀 줄여볼 수 있을까 고민했답니다. 오늘은 그 결과물을 보여드릴 거예요. 물론 최종 결과물은 아니지만 가정에서 꼭 레이저 CNC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이 그래도 아주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우선 저는 보시는 것처럼 책상 두 개를 세로로 쌓아서 2층 책상을 만들었어요. 기존엔 그냥 일자로 배치되어 있었던 이케아 책상인데 이렇게 2층으로 배치를 해서 그래도 기구들을 놓을 공간을 확보했답니다. 하지만 이대로 레이저 CNC를 사용하게 되면 연기와 냄새는 그대로 작업실에 퍼지겠죠. 그래서 이 레이저 CNC가 있는 책상의 2층 부분을 아예 막아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준비한 게 이 MDF 화판이었습니다. 다행히 요즘에는 목재를 원하는 치수대로 재단해 주는 데가 많아서 책상 사이즈에 맞게 주문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책상 2층에 앞면만 제외하고 모두 막아줄 거예요. MDF판은 볼트 몇 개로 고정을 시키고 아무래도 틈새가 없어야 되니까 실리콘으로 틈새를 좀 막아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시간은 좀 걸리는 편이라서 고속으로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다 됐네요. 이렇게 3면을 모두 막으니까 왠지 좀 아늑해 보이죠? 자, 이제 책상의 2층이 하나의 전면만 개방된 밀폐된 방이 됐네요. 이젠 앞쪽에 개폐를 할 수 있게 문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몇몇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책상 위에 무거운 기기들을 오랫동안 올려놓다 보니까 책상 가운데가 살짝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운데에 다리를 하나 더 설치해서 책상 상판이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임시로 개폐가 가능하도록 MDF판을 붙이기로 했답니다. 나름 튼튼하게 만들어 본다고 이 출력 MDF판들을 두세 겹으로 겹쳐서 사용을 하려고 구멍을 다 뚫어놨는데 작업 도중에 책상 중간이 살짝 내려앉은 걸 발견해서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이렇게 MDF판에 뚫어놓은 구멍들을 모두 테이프로 다시 막았답니다. 일단은 레이저 CNC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 두 칸만 개폐를 할 수 있도록 접힐 수 있는 구조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이 정도만 돼도 일단 어느 정도 밀폐 효과는 있을 거예요. 내부에는 이렇게 레이저 CNC가 있고 옆에는 공기청정기가 하나 있죠. 이 공기청정기는 보통 방 하나 정도는 커버하는 용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만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기엔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젠 정말 효과가 있는지만 테스트해보면 되는데 그 전에 레이저 CNC를 구매할 때 반드시 함께 구매해야 할 만한 옵션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레이저 CNC가 가공을 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지금 레이저 보안경을 쓰고 있지 않아요. 지난 영상에서 레이저 빛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보안경이 필수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하지만 이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레이저 모듈 자체에 붙일 수 있는 보호 가드가 있기 때문에 보안경이 필요 없답니다. 이 녀석은 컬러 아크릴판으로 만들어진 제품 같은데 국내에서는 팔지가 않아서 이 역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했답니다. 가격은 얼마 안 해요. 한 5,000원 정도 했었나? 아마 그럴 겁니다. 이 보호장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보안경을 안 써도 되니까 지금은 너무너무 편하답니다. 촬영할 때도 훨씬 수월하고요. 그리고 이건 한 가지 팁인데요. 레이저 CNC는 3D 프린터나 삼축 CNC와는 다르게 항상 같은 자리에 가공할 재료를 위치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공할 재료를 규격화된 MDF판으로 정해놓고 이런 식으로 아예 고정 틀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물론 다른 크기의 재료를 가공하려면 귀찮긴 하겠지만 같은 크기의 재료를 가공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놓으면 훨씬 편하답니다. 레이저 초점도
계속 별도로 맞추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바닥에는 아무래도 레이저를 사용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타일을 구해다가 이렇게 밑에다가 깔아줬어요. 절대 타지 않겠죠? 아무튼 저는 이러한 약간의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쳤고요. 보시는 것처럼 레이저 CNC가 작동할 때 이 커버를 펴서 내려주면 완벽하진 않지만 조그마한 작업실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밀폐 환경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레이저 CNC는 부지런히 돌아가고 있는데 저는 옆에서 편집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완벽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대략 체감상 80% 정도의 연기나 냄새가 감소한 것 같아요. 덕분에 이젠 머리도 안 아프답니다. 이 밀폐 공간을 만들기 전까지는 레이저 CNC를 돌릴 때 마스크를 끼고 있었는데도 머리가 아플 정도로 아주 열악했었거든요. 아무튼 저는 우선 이런 식으로 레이저 CNC 환경을 구축해 봤어요. 물론 아직 개선점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레이저 CNC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아주 만족하고 있답니다. 현재는 밀폐 공간 내에 삼축 CNC도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한 대만 놔뒀지만 향후에는 삼축 CNC를 외부로 빼고 대신에 공기청정기를 한두 대 더 놓을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공기청정기 대신에 공기 흡입기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공기 흡입기의 경우에는 성능이 좋을수록 소음이 꽤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기청정기를 이용한 이 환경이 제 작업실엔 훨씬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이젠 제 작업실을 MDF판으로 본격적으로 정리해 볼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만약 아파트에서 레이저 CNC를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베란다에 이 정도 환경 구축은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할 것 같아요. 소음과 연기 모두 이웃의 피해를 안 줄 정도는 된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어요.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도 기쁨 넘치는 하루 되세요. 안녕.